정말 좋은 주말입니다. 네. 걱정 하나가 있었어요. 오늘 시민들 많이 모이는데 시민들 얼굴을 못 볼 줄 알았어. 왜냐면 요즘 봄이 돼서 마스크를 많이 쓰고 나오시잖아요. 그런데 오늘 날씨 좋고 또 벚꽃도 만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뭐 기쁜 시민 여러분, 국토가 98년도에 인구가 11만 명이었습니다. 20년이 지난 지금 김포시가 44만이 됐지요. 이제 김포 시민들이 김포시답게 두 배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. 김포의 가치가 두 배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시민의 행복, 김포의 가치가 두 배로 올라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반드시 김포에 유치해야 되는 것이죠. 박교수 회장님 맞지요? 화이팅! 예. 오늘 제가 보았던 김포 시민들의 여명과 간절한 소망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김포에 유치돼서 시민들의 행복,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리는데 김포시장이 저도 열심히 열심히 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포는 남북분단된 이후에 70년 동안 남북이 대치하는 접경지역이라는 그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지역입니다. 지금은 뻣뜻하게 아파트 들어와서 많은 시민들이 일어났지만, 그리고 김포가 남북통일 이후에 여기서 축구가 부활하듯이 김포가 남북 축구에 또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도시로서 김포 사람들이 얼마나 축구 좋아하는지 최영일 부회장님, 또 전무 홍명보 전무님, 이혜택 전 축구협회 부회장님 다 함께 오셨는데, 이거는 아마 김포 축구의 보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이미 이렇게 확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, 또 이제 그런 염원들이 정말 그 평화도시 힘으로 하나, 둘, 셋! 둘, 셋!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